기억의 불완전함. 이란 얘기가 참 애매모호한 대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 사람은 누구나 기억이 완전하지는 않지요. 그런데 이 정도로 그러니까 검찰의 어떤 근본적인 수사체계를 흔들어버릴 수 있는 술판 의혹 제기를 했으면서 가장 중요한 언제 어디서 육하 원칙 중에 첫 번째 두 번째를 기억이 불완전했다면서 또 뒤로 물러서기도 하고 또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고 자 이걸 이제 우리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인데 여기 구체적인 시간들이 나와 있더군요. 오후 5시 뭐 15분에 갔다 출정 일지라는 거는 뭐 네. 5시 뭐 5시 18분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구체적으로 이제 여기 수원구치소니까 네. 수원구치소에서 수원검찰청에 갔던 시간 네. 조사받은 시간 그리고 거기서 떠나서 수원구치소로 다시 복귀한 시간 등이 교도관 이름하고 같이 물론 이제 공개한 거에는 교도관 이름이나 이런 건 다 지웠지만 네. 공개한 거 같이 다 몇 분 몇 분 단위로 다 나와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아까 그 변호사가 그러죠? 오후 5시쯤에 김성태 전 회장이 그 박 무슨 씨를 시켜서 네. 그 연어집에 가서 사와라 그러면 5시가 아니고 틀림없이 거기 가서 연어 시켜서 사왔으면 아마 5시 반이나 6시쯤 되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그럼 그때부터 술판이 벌어졌어야 되는데 네. 자, 저 출정 일지를 보면 이화영 전 부지사는 그 시각에 수원구치소에 있었던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 뭐 술판이라는 게 허위라는 게 얘기가 되고 네. 그다음에 이게 날짜가 어떻게 바꾸냐면 처음에 4월 4일 재판에 이화영 전 부지사는 6월경이라고 얘기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검찰이 반박하니까 6월 30일이라고 했어요. 네. 그러다가 또 그게 뒤집어지니까 또 7월 3일이라고 했어요. 네. 세 번 바뀌었죠? 네. 그다음에 또 장소가 처음에는 뭐 1313호 검사실 앞에 1315호 네. 창고라고 쓰여 있는 회의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더니 이제 그게 거기에는 교도관이 있었다 그러니까 교도관한테 물어봤더니 아니라고 그러더라. 그랬더니 다시 또 뭐 영상 녹화실, 검사 휴게실 거기는 교도관이 못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거기로 또 바꿨어요. 네. 이렇게 계속 시간과 장소가 바뀌는 걸 보면 그리고 어저께 또 결정적으로 바뀐 부분이 있는데 네. 사실은 어디 뭐 유튜브인가 어디 나와서 그 변호사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동안 술을 마셨다고 돼 있잖아요. 네. 술을 마셔서 술 냄새가 날까 봐 그 방에서 꽤 오랜 시간을 있다가 나갔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어제는 또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얘기했어요. 착각을 했을 수도 있다. 아니 그럼 주장을 하지 말아야죠. 네. 이 전체의 그림이 다 착각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아니 자기가 지금 구속 상태입니다. 네. 구속 상태에서 작년 6월 또는 7월에 벌어진 일을 그것도 아마 첫 번째이자 마지막일 텐데. 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인데. 네. 그거를 기억 못하면 처음부터 주장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죠. 저는 그냥 이미 다 끝났다고 봅니다. 이 상황은.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화영 전 부지사가 뭔가 꾸며냈는데. 그것이 이제 검찰의 증거로서 딱 드러나니까 한번 오늘 보죠. 또 무슨 말을 또 어떻게 바꾸는지. 아마 오늘 말 바꿔도 별 효과는 없을 거예요. 조국장께 노파심에서 네. 하나만 더. 가령 지금 검찰 측에서 제시한 출정 기록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피고인 이화영이 몇 시 몇 분에 어디 있었고 어디로 갔고 뭐 이런 기록들인데 그렇죠. 그 출정 기록이 변조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걸 이제 오늘 또 주장할지는 모르지만 네. 자 그걸 변조했다. 그럴 경우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앞으로? 아, 그거는 저는 예. 상상할 수 없는 거라고 봅니다. 이제 우리 법무부가 거기에는 또 크게 뭐 이런 말을 미리 앞서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아니 예. 그게 변조됐다고 얘기하면은 예. 이제 더 이상 뭐 할 말은 없는 거지만 아마 그렇게 되면 이제 검찰이 또 CCTV까지 공개할 거예요. 네. 5시 18분에 수원구치소에 들어갔는지 아마 CCTV에 나올 거예요.